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우사리의 찬우입니다. 제가 괌으로 떠납니다 오늘. 인스타에 올렸듯이 제가 제주도에 제 친한 친구랑 같이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 친구랑 똑같이 괌으로 여행을 갑니다. 굉장히 힐링이 하고 싶어서 괌 브이로그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제가 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PIC 리조트입니다. Pacific Island Club.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랑 왔었는데 사이판도 두 번 가는데 전부 PIC 리조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PIC 하면은 또 펭귄 친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죠 여러분. PIC의 마스코트입니다. 와 멋지워.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가 PIC 리조트 내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런 게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같죠? 네. 제가 알기로는 바다가 보인다고 들었는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힐링이 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 여기가 지금 21층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야경 보이시나요? 이쪽이 수영장이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검은 부분이 다 바다입니다. 나 아침에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지만 검은 부분이 다 바다고. 또 이제 괌이나 사이판 하면은 이 경치를 보려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리조트가 밥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내일은 친구와 함께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갈 예정이고요. 일단 좀 눕겠습니다. 굉장히 힐링이 하고 싶어서. 또 이런 휴양지 오면은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못 트네요. 아이콘 노래밖에 못 틉니다. 네. 아이콘 노래라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 선곡해드릴게요. BGM을 입히지 않고 제가 직접 BGM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괌에 잘 어울리는 노래로. 자, 브이로그 갔죠? 브이로그라. 아, 여기 밤이니까 좀 짧게 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옆 옆방으로 옮겼고요. 제 친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하. 네. 유하.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입니다. 분량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조식을 먹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찬우입니다. 괌에서의 이제 첫날 아침이 밝았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닷가를 봤는데 대박입니다 진짜. 하나 둘 셋. 우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가 PIC 리조트에서 보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오션뷰입니다. 아마 투몬비치일 텐데 이름이. 빨리 놀고 싶어지는데 저는 일단 배고프니까 친구랑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보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왔는데 항상 이 아침 이 식당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한국은 영하 7도래. 근데 지금 여기 몇 도냐? 30도. 한국보다 37도 높다. 어떻게 사냐? 어제까지 살다 왔는데. Where are you from? Korea. Thank you. Just get lost for dying at day, okay? 자, 여기서 TMI는 나는 음료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 통과하도록 해. 나는 오늘 네가 빵 구워준 거 한 번 더 해서 좀 바삭바삭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참고하기로. 켜져 있어. 끌 수 있어. 구독 좋아요! 이 친구는 군인이었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행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맞으면 다 먹지 뭐. 드링크 쓰세요 저기요. 좋아.
정교육해 주셨네. 구독 좋아요. 저는 지금 여기 괌 PIC 리조트 투몬 비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미 벌써 이제 수영을 하고 온 상태고 앞뒤가 안 맞잖아. 수영을 하고 온 상태고. 안 돼. 카메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방수가 아니라서 제가 못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BGM 딱 깔아드릴 테니까 바다 한번 감상하세요. 저게 아마 사랑의 절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구독자 가자 하면서 넘어져서. 야, 아직 안 됐잖아. 겸손하라고. 야, 다시 해야 돼, 다시. 야, 너무 멀리서 찍어서 넘어지는 거 안 보이거든. 한 번 더 먹어. 야, 우리 잘해 여러분. 20만 구독자 가자! 가자! 네, 일단 저는 참여고요. 제 친구와 같이 놀러 가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투몬 비치 앞에 선셋 바베큐에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직접 이 선셋을 보면서 고기를 구우면서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삼겹살. 어딜 가든 놀러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시죠? 나는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와서 놀고 밥 먹는 게 거의 진짜 데뷔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히 많이 지쳐 있었는데 또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이제 내가 저녁해서 올 수 있었던 거야. 어? 내가 저녁해서 올 수 있었던 거야. 너가 저녁해서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어. 나 없었으면 너 혼자 여기 누가? 어? 나 없었으면 너 혼자 여기 누갔지. 어? 야, 소세지 맛있다. 여러분, 진짜 이 선셋 바베큐는 다음 오시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해 지는 것도 너무 예쁘고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와보세요. 근데 응? 지금 내가 봤을 때 브이로그긴 한데 좀 뭐가 부족해. 그래서 너가 괌으로 일행시를 했으면 좋겠어. 큰 목소리로. 아, 원래 내 거에 내 유튜브에 나오면 다 거쳐가야 되는 단계야. 원래 이런 거 바로 하는 거야. 바로 갈게. 그러면 괌. 괌 말고 PIC로 야 삼행시를 가자. 내가 왜? 그럼 내가 뭐 재미없어도 돼. 괌으로 갈게. 괌 감동을 주란 말이야. 괌 너가 그러고 내 친구니? 원래 실패해도 도전하는 게요 사람이라고. 그게 멋진 사람인 거야. 아이콘이 왜 대상을 탈 수 있었는지 알아? 실패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걸음이 돼서 익숙해져서. 너 우리 대상 탄 거 봤니? 아, 봤구나. 봤다. 내가 말해줬잖아. 잘했다. 그런 건 봐야지. 그거 맛있는데? 진짜 어린이들 진짜 좋아할 거. 날 어린이 취급하는 거냐?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어, 너무 맛있다. 사랑을.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하세오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이 공원이고 여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오시면 진짜 바닷물이 너무 깨끗하죠. 이런 바다를 보고 싶어서 제가 밤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안에가 다 보일 정도로. 저는 이제 정말 쉬러 온 거기 때문에 리조트 안에서 수영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정말 늦잠 자고 편하게 놀았거든요. 예쁜 밤 한번 저랑 같이 구경하시죠. 또 잘 쉬었으니까 또 가서 열심히 해야겠죠.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찬우살이 찬우입니다. 이제 제 개인 여행도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찬우살이의 찬우였고요. 마지막으로 괌의 BIC 리조트에서 내려다보는 괌 모습을 10초 동안 보시고 저는 이만 오늘의 찬우살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너무 예쁘죠? 노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